황설한 유인균 가치 판매 1인자가 되고 싶은 이만석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은 마늘 식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요즘 마늘철이죠. 제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뭐 마늘이 뭐 이렇게 한 그득 해가지고 뭐 15,000원, 18,000원 이렇게 이제 적힌 걸 봤습니다. 이렇게 이제 햇마늘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마늘 식초를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좋겠죠. 자, 오늘은 여기가 이제 발효실입니다. 발효실이라 가지고 뭐 특별한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온도 바닥에다가 이제 탄소 매트를 깔았죠. 그래가지고 온도를 맞춰 놓은 거고, 그리고 한 공간에 이제 많은 걸 넣기 위해서 요 앵글로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. 요건 제가 직접 다 조립한 겁니다. 요걸 다른 사람한테 시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큽니다. 요 재료값보다 인건비가 더 비싸죠. 그래서 요 공장에 가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잘라달라 해가지고 요 뒤에 이게 나사를 돌리면 금방 조립이 됩니다. 자, 오늘 주제가 이제 마늘 식초다 보니까 제가 마늘 식초 뭐 담는 무늬가 뭐 요즘 들어가지고 부쩍 많아가지고 정말 너무 힘듭니다. 뭐 이렇게 이제 전화로 이렇게 설명을 하려 하니까 이 설명도 또 제대로 안 되고, 또 전화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게 여러 가지로 좀 이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. 그래서 이제 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지금 여기에는 마늘 식초가 없습니다. 왜, 있는 거 다 팔아버렸습니다. 그래,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햇마늘 나오면 또 한 그득 만들어 가지고 잘 되면 또 여러분한테 소개도 드리고 판매도 하려고 합니다. 자, 일단 마늘 식초를 만들려고 그러면 저는 병이 있어야 됩니다. 자, 저 병에 보면 요런 뚜껑이 있죠.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유리병을 사용을 하라고 그럽니다. 물론 이제 장독을 써도 되는데 일단 장독은 비쌉니다. 무지. 그래서 유리병 저거 한 개 뭐 15,000원 이래밖에 안 합니다. 좀 비싸게 사더라도 뭐 20,000원이면 충분히 사죠. 뭐 저희들은 이제 도매로 사니까 훨씬 좀 더 싸게 싸고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요 뚜껑에 여기에 뚜껑 위에 여기에 구멍을 하나 내야 됩니다. 바늘 구멍이죠. 그럼 바늘 구멍을 또 어떻게 내느냐고 막 악을 쓰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, 바늘을 불에 달굽니다. 그러면 불에 달군 바늘을 가지고 여기다가 딱 그 꼽아버리면 쏙 구멍이 나겠죠. 그래, 바늘 구멍 하나를 내줘야 됩니다. 안 그러면 안에서 이제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가스가 막 일어나죠. 그게 심한 경우에는 이 뚜껑을 찍고 밖으로 나옵니다. 그래서 바늘 구멍을 내주면 가스가 나오면 글로 계속 빠져나오기 때문에 괜찮죠. 자, 일단 여러분들 병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뚜껑에다가 마늘 구멍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마늘을 여러분들이 사야 되죠. 까야 됩니다. 마늘을 하나하나 까가지고 그걸 믹스기에 갈아도 됩니다. 믹스기에 갈아서 이제 여러분들이 식초를 만들어도 되고, 안 그러면 이제 칼로 이렇게 잔잔하게 이제 슬래시를 하시면 되죠. 근데 저희들이 두 가지를 다 해봤습니다. 믹스기에 갈은 마늘 식초하고 칼로 슬래시한 마늘 식초하고 해봤는데, 아무래도 칼로 이렇게 슬래시에 식초가 마늘 식초가 좀 깨끗하게 나오고, 믹스기로 우웅 갈아버린 거는 마늘 식초가 뒤에 만들었을 때 색이 약간 탁한 걸 저희들 봤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할 때는 웬만하면 이제 칼로 슬래시 해가지고 어쨌든 잔잔하게 이렇게 얇게 잔잔하게 썰어가지고 한 그릇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자, 보통 할 때는 이제 이런 병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. 20리터 병. 왜냐하면 이 조그만 병 하나 해가지고는 어디에 코에 붙일 데도 없습니다. 그래서 저 정도 병은 만들어놔야지 여러분들이 식구수대로 좀 모을 수도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한테 선물도 할 수 있죠. 자, 마늘 보통 한 3kg 정도를 여기다가 이제 슬래시를 하죠. 그리고 물을 이제 적당하게 붓습니다. 거기고 미생물들을 넣어줘야 되죠. 그 미생물이 바로 요겁니다. 황설한 유인균이죠. 유인균이라는 거는 유익한 인체균이다 이런 뜻입니다. 어떤 분들은 네 이름이 유인균이냐고 물어보는데 저 이름은 임한석입니다. 그리고 황설한 박사는 저하고 뭐 24시간 같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요 유인균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는 이제 황설한 박사가 열심히 이제 공부해 가지고 연구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팔고 뭐 하는 거는 제가 주로 많이 합니다. 여러분들 모든 동영상에 이제 제 전화번호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. 자, 이 유인균을 물을 적당히 붓고 넣게 되면 여기서 발효가 일어나죠. 부르르 하면서 막 그 환상적인 그런 모습이 일어납니다. 근데 그게 계속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
한두 번 그러다가 이제 말아버리죠. 근데 그 뒤로는 이제 이렇게 마늘 술이 되어버립니다. 그 뒤에 마늘 식초가 되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. 보통 어떤 사람들은 뭐 한두 달 안에 되느냐 이러는데 한두 달 안에 될 수도 있죠. 근데 품질이 아무래도 떨어집니다. 발효는 기다림입니다. 아무래도 좀 느긋하게 진득하게 발효를 했었을 때 명품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저희들은 보통 마늘 식초 만들 때 한 1년 정도 잡아라 그럽니다. 넉넉하게 뭐 빨리 하면 한 6개월 만에 이제 되는 경우도 있는데 1년 정도 잡으면 훨씬 더 좋은 그런 식초를 먹을 수 있습니다. 황세란 박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두세 달 만에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그럴 때는 아주 온도를 정밀하게 여러분들이 맞춰줘야 됩니다. 그리고 그 온도를 맞춰주려고 그러면 그게 보기보다 힘듭니다. 왜냐하면 이 유인균은 30도가 일단 넘어가면 폭발적인 그런 폭발적인 발효 능력을 발휘를 합니다.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아무래도 좀 맹해지죠. 여러분들이 추운 겨울에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처럼 미생물들도 이 미생물들이 좋아하는 온도가 있습니다. 황산한 유인균은 30도가 넘어가면 아주 뭐 자기 세상 만난 것처럼 좋아하게 되죠. 그러면 그게 이제 또 40도 넘어가면 또 빌빌거립니다. 너무 추워도 안 되고 너무 더워도 안 되는 이제 그런 균의 특징이 있습니다. 그래서 30도에서 40도 그 사이 온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주면 굉장히 빨리 되는 경우도 있죠. 근데 가정집에서 그게 어려우니까 막 느긋하게 여러분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발효를 할 때 이제 이 균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얼마 하냐? 이게 요거 100g이거든요. 한 통에 6만 원입니다. 엄청 비쌉니다. 근데 사람들이 가격 듣고 막 그냥 넘어가죠. 근데 실제로 사용할 때는 요런 스푼이 있죠. 요 안에 보면 요 스푼이 있습니다. 요 스푼 가지고 요렇게 1kg에 1g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. 실제로. 그리고 처음 내가 발효를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균을 1g 넣는 것보다는 2g이 좋죠. 많이 넣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발효할 때는 균을 좀 많이 넣어주면 잘 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솜씨가 있어지면 보통 이제 저희들이 평균 1kg에 1g. 그러면 이 병을 여러분들이 했었을 때 이 병이 이제 한 만약에 한 18리터까지 했다 그러면 요걸 몇 스푼을 넣어야 됩니까? 요 마늘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원당은 가공하지 않은 설탕이죠. 그냥 설탕 넣어도 됩니다. 근데 가공하지 않은 설탕, 원당을 넣으면 발효가 더 잘 됩니다.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다 알아낸 거기 때문에. 그리고 원당 좀 넣고 그다음 원당이 미생물 먹이죠. 넣고 그리고 천일염 조금 넣고 그리고 물 넣고 하면 전체 만약에 무게가 이제 18리터다. 그러면 요거를 몇 개를 넣어야 될까요? 그렇죠. 18스푼을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푹다가 18스푼을 넣어야 됩니다. 그러면 이게 100g이라 그래도 실제로 들어가는 거는 저 큰 거에서 18스푼밖에 안 들어갑니다. 그럼 처음 여러분들이 할 때는 18스푼보다는 한 25스푼 좀 더 많이 넣어주면 더 좋죠. 예,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막상 여러분들이 발효를 해보면 그렇게 황산한 유인균, 발효 종자균이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문의를 하시면 제가 발효를 잘 하시는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 많으세요. 황세란 박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릴 거예요. 이제 여러분 전화번호를 이렇게 이제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오면 일로 전화가 오게 되면 제가 여러분 그 번호를 강사 선생님들한테 연락을 합니다. 그러면 그분들이 여러분한테 전화를 할 거예요.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이 균을 사세요. 균을 구입을 하시고 그리고 또 마늘 식초 만드는 시간이 이제 아무리 빨라도 6개월에서 1년 걸린다 했죠.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물어보면 되죠. 그리고 이 균 가지고 마늘 식초만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지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억수로 뭐가 많습니다. 뭐 한 것도 오만 것대만 거 다 만들 수가 있죠. 그래서 오만 것대만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균 하나 가지고 뭐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전화를 주시면 제가 강사 선생님을 소개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식초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도와드리라고 그렇게 말을 하겠습니다. 제보고 말해라 그러지 마십시오. 저는 뭐 사실 전화가 너무 오다 보니까 어떨 때는 뭐 목이 따끔따끔합니다.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돼요. 자, 오늘 모자를 새로 하나 샀습니다. 이거 요 앞에서 5,000원 주고 샀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좀 특이하게 보이려고 산 겁니다. 이쁘게 봐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